Semi-final, here we come. Tough game today. Difficult game, but we found a way, stuck together, and that's what we need going forward. So, Real Madrid in the semi-final. Gonna be another tough game, but let's bring it on. It's gonna be a big semi-final. Two big teams. But thank you for all your support again. Amazing home atmosphere. We're gonna need more. First leg at home here in the Allianz. Let's get off to a good start. But for now, let's enjoy this one. Enjoy it at your homes. Go out, celebrate. And then we look forward to the semi-final. Let's keep it going. 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해리 케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 소감을 전했습니다. 케인은 커리어 첫 우승을 기대하면서 토트넘 스퍼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 바이어 레버쿠젠이 창단 120년 만에 첫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케인의 우승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1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하던 팀이지만 레버쿠젠의 돌풍을 막진 못했습니다. DFB 포칼 역시 탈락한 상황이라 케인에게 남은 건 UEFA 챔피언스 리그 하나뿐이었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케인의 무관 저주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이어진다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상당히 쉽지 않지만 아직 챔피언스 리그 우승의 꿈이 남아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아스날을 잡고 4강에 올랐습니다. 이제 레알마드리드라는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하지만 만약에 레알마저 잡고 결승에 오른다면은 그때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팀이 바뀐 후에도 절정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 수 있을까요? 토트넘에서 많은 좌절을 겪었던 케인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활짝 웃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